아니, 왜 육회랑 연어집은 낮에 안 열어요, 문을? 왜 낮에 문을 안 여는 거야? 노른자 탁 터뜨려서. 우후, 야우! 섞어. 육회도 간장 베이스가 있고 고추장 베이스가 있었는데, 제가 간장으로. 너무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맛있겠다. 무슨 맛일까? 육회 맛이겠지? 많이 안 미지근해졌네? 너무 오래 놔가지고 안 차가울까봐 걱정했는데 맛있다. 연어도 여러분 이거 삐마트에서 시켰어요. 맛있어. 아니, 제가 이거 연어를 사고 나서 어젠가 무슨 기사에 연어회를 산그회 공장? 그게 이제 뉴스에 나온 거야. 근데 너무 깔끔하게 잘 관리가 되고 있더라고. 믿고 먹습니다. 맛있어. 몰라, 어디 공장인지. 와, 왜 이렇게 두꺼워? 뭐, 두겹이야? 가시가 나왔어. 음식 맛있게 먹는 방법 좀 알려줘. 그냥 맛있게 먹으면 되지 않을까요? 연어 200g이요. 와, 너무 맛있다. 괜찮네. 여러분, 이렇게 사서 드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여기 원래 그 하얀색 소스 있잖아. 그게 같이 왔어요. 근데 그거랑 이거랑 같이 왔는데 제가 그건 안 꺼내고 이것만 했거든요. 걔는 마요네즈가 너무 많이 들어있어서. 뒤에 성분표를 봤는데 마요네즈가 잔뜩 들어있더라고. 귀찮아요. 요즘 해 먹습니다. 먹은 지좀 됐어. 제 기억에 연어에 육회를 싸서 먹으면 되게 맛이 그렇게 막 엄청 뭐 한성적이다 이런 맛이 아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근데 왜 얘네를 같이 팔아? 뭔가 이두 개의 조합이 되게 좋은가요? 다시 한번 싸봐.
이상해. 따로따로 드세요, 여러분. 이상해. 아, 따로 먹는 게 맛있습니다. 같이 먹으니까 맛이 없어요. 육회 맛도 아니고, 연어 맛도 아니고, 이게 무슨 맛인지. 그치, 술안주로 너무 좋지. 그치, 이 조합이면은 술술 들어가지. 맛있는 점심 대신에 저는 마라탕 먹으러 왔어. 아, 마라탕 맛있겠다. 나도 먹고 싶다, 마라탕. 필마트 연어가 맞나? 제가 이게 어디 거냐면, 두툼한 냉장 항공 직송 생연어회. 정말 세상이 좋아지지 않았나요? 진짜 옛날에는 이런 거 어디 가야만 먹을 수 있지. 뭐 집에 이렇게 딱 배달해주고. 마트만 가도 쉽게 구할 수 있잖아. 세상에. 언제 시다가 이렇게 변했지? 아, 배부르네. 아, 아침을 늦게 먹어가지고 오늘. 육회는 정육점이 최고인데 전 정육점 가서 사 먹어요. 우리 동네에도 되게 맛있는 육회 맛있는 정육점이 있대요. 나도 거기서 사 먹을 걸 그랬나? 근데 이것도 괜찮아. 먹으면 안 돼? 언니, 저는 후식을 못 끊겠는데 어떡하죠? 후식 메뉴를 바꿔보세요. 저는 예전에 귀철이 막내이몬가? 고깃집을 오픈을 하셨는데, 거기 육회를 팔아가지고, 그때 갔을 때 한번 먹어봤거든. 그집 육회 진짜 맛있던데. 고추장 육회였는데, 너무 맛있게 먹었거든요, 제가. 뭐 그쯤이었던 것 같아요. 아, 이름도 기억이 안 나네. 나 젓가락 문제 있어? 갑자기 왜 이래? 마지막. 맛있죠?
야, 엄청 두껍다. 어떻게 오늘 이렇게 두껍게 쌓았지? 배불러. 너무 배부르다. 여러분, 되게 안 많아 보이지만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양이. 그리고 알죠? 저 은근히 소식하는 거. 아, 와, 오랜만에 왕조처럼 먹었다. 왕자막.